현아, 리프트 타고 싶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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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타고 레드리버 거도 타고 볼까? 꼭 잡아, 손 잡아, 손 잡아. 야, 뒤에 봐봐.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거야? 그건 안 해. 뛰어내려야 돼. 꼭대기 가서 걸어 내려. 자전거 타고 내려온다.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스키 타는 것처럼 내려온다. 내려갈 때 보지. 진짜 무서워.
왜 우리가 있죠? 야, 내려가는 건 처음 타보는데요. 너무 무서워. 엄지가 이상해. 내 엄지가 야 부러질 것 같아. 야, 다리 내려도 돼. 아, 그래서 다리 올릴 거야. 아니, 근데 저 자전거 그냥 자전거 앉아서. 너 근데 알아? 자, 오빠 이거 봐. 자전거 떨어지지 마라. 아, 근데 봐봐, 저 자전거야. 자전거에 그냥 앉으면 돼. 그냥 떨어지면 안 돼. 자전거 먼저 싣고 뒤에 타고 오는 거지. 야, 핸드폰 잘 넣어. 잠궜어? 잠궜지 않아. 아니, 차라리 내려가는 게 더 무서운데? 한번더 무서운데? 짚 라인 타면 이 느낌인데 훨씬 빨리 내려갈 거 아니야? 아, 이거는 그거는 매달려서 가는 것도 더 무섭겠는데? 저 라인이 짚라인이 아니야? 그렇지, 이 라인 타고 그냥 내려가는 거야. 너 이 몸만 실어갔어. 엄마 못하겠어. 이 아이 좋아. 아, 내가 저기 쉬어! 날라가는 거야? 와. 근데 저 라인이 똑같네, 오빠, 이거는. 응? 짚라인 타고 다 똑같네. 그지. 아, 저기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저거 다. 근데 저거는 어떻게 올라가? 이거 사실 정상에서 볼 필요 없네. 여기 더 높나 아닌가? 이거 짚라인인가 봐. 자전거 실었어. 우와. 오빠. 응? 그 타고 올라오면 훨씬 낫다. 그렇지. 어, 그래. 훨씬 가격도 싸고. 응. 자전거 실. 어, 아저씨 저거 봐. 떠오실 것 같은데. 그래. 우와. 아저씨 막 포도 많이 샀잖아. 어. 넣어졌나 봐. 넣어. 재밌겠다. 위험하지 이게. 다 땜빵 났어 저 여기. 아, 산란탄 난 것 같은데 여기. 아, 오늘 날씨 좀 어떻게 알아? 다행이다. 와, 근데 풍은 어떻게 저 위에까지 나는 거야? 쟤네들은 진짜 막 딱부터가 잘한 애들. 완전히 척박한 애들 거기는. 인생추에. 어,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 내려오는 것 같아. 초록색깔은 다 그거야. 다 유지한 거야. 그치 오빠? 아니, 다 갈 데가 있어. 엄마, 근데 아마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? 그 테이프, 이 줄이 움직이는 거야. 그냥 봐봐. 그치. 여기 매달려 가는 거지. 줄이 움직이는 거야. 이런 데 막 그냥 이렇게 슬슬슬 내려가는 거야. 마트 한번 가자. 저 밑에 물 있어. 안 됐다. 어. 건 아빠, 다, 옷 잡아. 아, 엄마도 같이 떨어질 거야. 아니, 나도 떨어지면 엄마도 같이 떨어지고. 여기 분명히 엄마, 근데 만약 엄마, 내가 떨어지면 아빠는 엄마 같이 떨어지는 거야. 이게 왜 블랙이지? 이거 자전거 푯말 같은데? 자전거, 지금 스키 푯말이 아니라.
너무 좋다. 디톡스 되는 거 같아. 디톡스. 유럽 영화 아주 좋은 영화. 래프팅도 코스마다 있고 레드리버 쪽 래프팅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. 물 내려오는 게 뭐라 그랬다. 노래 뭐 입어야 돼? 노래 어떻게 할까? 야, 진짜 방 안 제대로 할 거야. 그런 거 입고 타야 돼. 4시 닫아야 되네. 4시 닫아야 되네. 여름에 살 게 많네. 문이 뚫리게 박혀 있어. 장난인가? 언덕을 뚫게 해놓고. 무섭다, 어디서라. 저기 위에 있네, 오빠. 저기 위로 올라가는 게 있나 봐. 그니까. 어, 있어, 있어. 거기 위로 올라가면 그쪽 언덕에 올라간다. 천나봐. 정상인가? 아니야. 천나봐. 거기 언덕에 올라가는 거야? 달려있어. 그럼, 어디? 어디 올라가? 거기 도둑이 올라가. 거기 올라간다. 몸이 무거운데 근력도 많이 떨어져서 스킵 쭉 한 번에 못 내려가지고. 어. 그럼 타자. 타우스에 산타페보다는 타우스가 더 나아. 겨울에 한 한두 달 정도. 올 수 있어? 학업 갈 시간이 되면 뭐. 겨울에 2학년, 적어도 2학년 과학생만큼은 와 있어. 겨울에는 에어비앤비 돌려야 돼. 기숙이 들어와야 돼. 댄스 겨울에. 여름에만. 스키장은 못 와봐. 스키 탈 때는 못 와봐. 스키 타러 와. 헬로. 이 차가 없어. 한국 모든 스마트 연속 연속 마법 적이 없어. 진짜 재밌어. 거기네요. 줄도 그렇고 엄청 새 거야. 저거 봐봐. 아, 예. 여기가 좀 새 거 같아. 그래서 막 새들이야. 아. 이제 막 쇠가. 어. 그래 그래 그래. 새 거야. 이런 것도 그렇고. 아. 이런 뭐라 그러지. 아. 얘도. 어. 풍선도 있다. 스키 타는 거 아니야? 거기 바이크 타는 거. 바이크 있네.
나 이렇게 높이는 거 처음. 나 이렇게 높이 이런 이거 리프트 타본 처음인 것 같아. 나는 많이 탔지. 그 옛날에는 겁이 안 나는 게 지금 왜 이렇게 겁나요? 저기서 너무 무서워. 아.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저쪽에 위로 올라가는 게 있나 보다. 요만큼 하는 그런 게 있어. 아, 그러면은 이거다. 저쪽에서 베이스에서 타고 저기서 이쪽 대각선으로 와서 여기서만 가는 거야. 이게 저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리프트는 없는 것 같아. 봤을 때 내가 연결된 리프트를 보질 못했거든. 아, 그럼 여기가 약간 세컨. 그러니까 여기서 탈 거면 여기서만 타는 거지. 숙소가 여기 있는 거라서. 영화 진짜 좋아. 완전 밑으로 올라오고. 그 거기서 타서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쭉 내려와서. 근데 여기 타고 올라가지고. 상당히 긴데, 엄청난데요? 그치. 베이스 타고 저쪽 등선 가서 한두 번 저쪽 등선에서 이쪽 등선으로 내려와서 저 완전히 저쪽 라인을 가려면 왜냐면 숙소들이 이쪽에도 있으니까. 아니면 아까 그 리프트는 그쪽 숙소에 있는 사람들만 탈 수도 있어. 연결된 데도 가고. 아, 진아야. 아, 블루는 이쪽이고 저기 얘 그리는 저쪽이고 블랙은 여기야. 기둥 있는데. 블루도 장난 아닌데? 이거 장난 아닌데. 제일 장난 아닌데. 누가는 거야 이거는? 누가는 거야? 아, 계속 사람 안 오는 거야? 너무 장난 아닌 것 같아. 계속 나무를 잘라서 넓히네. 야, 여기 요렇게 내려간다고? 여기잖아, 여기잖아. 이거 탈 수 있을까? 탈라면 타지. 아니, 이거는. 아, 죽으라고 해, 뭐야? 죽으라고 해, 진짜? 아니, 우리 짧은 구간이 약간 부끄럽네. 야. 우리 죽으라고 하는 거야? 넓네, 여기가. 여기 좀 어렸을 때는 이런 데 막 타고 했는데. 아니, 그냥 크게 돌면 되는데. 나이 드니까 겁이 좀 많아지네. 오빠도? 그럼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스키를 매년 탄 것도 아니고. 익숙하지 않으니까. 야, 저기 나무 깔아놓은 것 봐. 저기다 뭘 지으려고. 아, 그지? 아, 대형님. 아, 저기에 막 코크핸들이 완전 왔다 갔다 하더라고. 뭐 지으려고 자꾸. 야. 타워스 돈 많은가 봐. 아니, 그냥 스키 여기도 만들고 그래. 야, 그럼 대박이다. 여기, 저기. 아니, 여기 갔다가 저기 다시 저기까지 갈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절로 갔다가, 열로 갔다가 막 야. 여기 중앙에 있고 막. 오빠, 여기가. 오빠 여기 너무 만들 것 같아. 못 만들 게 뭐가 있어. 그 중간에 여기다가 붙였고, 그지 오빠? 플러스 만들고. 거기는 뭐 누른 게 있는데? 어디? 아, 저기 맞다. 저기 그거야. 아까 식당? 생긴지 얼마 안 된 것 같아. 집이야. 아, 아저씨 돈 다 새 거야. 다 새 거. 고등어 한 그게 그거 쓰면 돈이 다 없어져서 나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산다고 해. 아니, 이거 잡으면 여기 올라가면 아니, 우리가 자 우리가 넘었으면 잡을 거지.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. 여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.
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. 뭐 이때가 제일 위험해. 와, 진짜. 산이 왜 이렇게 좁히네? 야, 나 오늘 좀 위에 갔다 오니까 좀 겁이 없어졌다, 여기는. 어? 여기는 우리 엄청 큰 비용. 진짜 장난 아니다. 나 저거 탈 수 있겠어. 이건 빼빼빼도 할 수 있나? 나 겨울에는 이거 그럴 것 같아. 어. 와, 이거 세상 되게 다른 것 같아, 이게. 아까 굳이 여자 둘하고 엄마는 내려오고 우리 다른 사람 딸 둘인가 뭐 그냥 올라가서 멍멍이랑 아빠랑 근데 약간 운 것 같은데? 아 무서워 무서웠어. 근데 막 쌩쌩쌩 오고 막 진짜 야 이제 진입하는 거야 저 사람들? 와 힘들겠다 근데 저 우는가 봐 그럼 준비 아예 안 한 거 아닌데? 물통 들고 가네. 추울 텐데. 우리는 엄마 같은 집에 있나요? 내려오고 좋다, 오빠. 깜짝하면 내려오기 딱 좋은데,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, 오빠? 엄마, 만약 이거 쳐놓으면, 오빠, 만약 이거, 이거 만약 저 쳐놓으면 된 거, 그거 같이. 그럼 저거는 뭘까? 여기 이거 클럽 여기 그거 사서 렌트 하고 리프트 건 사고 리프트 사고 거기서 밥 먹고 그 옆에 한식당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저쪽이는 뭘까? 이거를 나이는 뭘까? 아, 밑에다가 저거 하는 건가? 밑줄 같은 거? 그렇죠.